그러니까 알타리면 바닥도 거름 주고선 다 추들기고. 참 바람도 불고 시원하다 이제. 근데 오늘 비 온다 가던데. 5일날 6일날은 비 많이 온대요. 태풍. 그러니까. 근데 뭐 이쪽 영향력 있을라나? 예쁜 전화 왔어. 조심하라고. 알타리 심을 겁니다.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밭에다가 깨도 잘 크고 있고요. 저 아래가 그 배추. 자, 우리 열무밭 이렇게 지금 씨앗을 심은 상태고요. 이번 또 태풍이 왔다 가가지고 일단 조금 더.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도 안 났어요.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이거 알타리 심었던 거 잘 크고 있네요. 오늘 좀 이쪽 좀 좀 섞을 거 좀 섞어 놓고 했더니 잘 크고 있습니다. 알타리가 많이 컸죠.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확할 정도로 많이 컸고, 이쪽은 또 안 돼가지고 다 갈아 엎었습니다. 알타리가 제법 많이 컸죠. 이제 이거 뭐 금방 뽑아도 될 것 같은데요. 벌써 들깨는요 다 뱄습니다. 지금 햇살이 좋아서 그런가 애들이 좀 시들시들 합니다. 너무 다 컸네요.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알타리 김장해야죠. 이번 달 말이면은 저희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잘 커서 이번 말이면 이제 작업합니다.